그게 다가 아니지요. 한약재도 들어가지만 들깨가루, 콩가루, 고춧가루, 예, 양념이 들어가서 사골하고 이제 사골 육수하고 어우러져서 깊은 맛이 나는 거죠. 뚝배기 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내면 폭신한 우거지의 사골거림과 개운한 국물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사골 우거지탕이 완성. 화끈한 국물에 얼굴은 벌개지고 땀은 흐르시언정 세포 하나까지 개운해지는 맛의 역설을 경험하는데요. 지근하니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 먹고 그냥 땀을 쫙 빼주면 그냥 아주 그냥 몸이 개운해질 것 같아요. 차로 지금 1시간 반 타고 서울에서 왔어요. 1시간 반? 예예. 예.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요. 기름값보다 맛있잖아요. 이 순간은 못 찾잖아요, 평생. 착한 가격,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끓이는 살맛 나는 맛집이 있어 모두가 힘이 납니다. 가격 인상 계획은 아직 없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초심 잃지 않고 정성스럽게 음식 만들고 또 손님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겁니다. 그게 바람이세요? 네. 야, 보니까요, 반나절 동안 핏물 빼고 12시간 넘게 국물을 우려내잖아요. 저런 노력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갈비탕을 맛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달려왔다는 그 손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이 순간만큼은 다시 찾을 수 없지 않느냐. 그만큼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맛이라는 뜻이겠죠? 네, 여기에 숨겨진 귀한 맛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맛 수다가 새롭게 확 바뀌었는데요. 제철 음식의 숨은 맛을 찾아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은요, 여름바다의 별미로 꼽히는 병어를 찾아서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전남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바다의 별미 병어. 진짜 맛있어요, 병어들이. 섬 사람들의 진한 손맛으로 만들어준 우수하고 고향의 정이 가득 담긴 임자도의 특별한 병어 음식들. 그 우리 맛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신안의 임자도. 서해 바다의 시원한 파도와 함께 병어를 찾아 나섰는데. 병어들이 지금 산란을 넣을 철이거든. 그래, 지금 최고 맛있어요, 병어들이. 표시된데가 약간 모래 등이 일어나서 그들이 산란으로 병어가 이렇게 다 올라와. 이때 저 멀리 병어잡이가 한창인 해안 쪽에 눈에 들어옵니다. 이맘때가 딱 제철이라는 병어. 선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아, 병어가 온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병어가 눈빛 찬란한 자태 뽐내며 등장. 6월과 7월이 산란기인 병어. 지방과 수분이 적어 깊고 담백한 맛을 내고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물에 걸려든 이 녀석. 괜찮아, 괜찮아. 예, 큰 거 났어요. 굉장히 커. 병어 종류인데 덕자라고 이름이 틀려요. 아, 틀려요 이름이? 예, 예. 몸집이 몇 배나 크지만 제철 맞은 병어에 밀려 안타깝게도 대접 신세라고 합니다. 병어를 알아주지, 예. 덕자는 여기서는 별로 안 알아주거든요. 아니, 이게 크기가 훨씬 큰데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요, 그래도 여기서는, 예, 병어가 제일이에요. 제철이라, 예, 병어가 더 낫죠. 한 마리의 병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선원들. 그런데 이때 다른 한켠에서 때아닌 병어 손질이 한창입니다. 바로 하세요? 병어 올리자마자 지금 또 뭐 손질하세요? 아, 병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선생님, 된장 아니에요? 예, 된장 맞아요. 아, 근데 된장을 어떻게 먹어요? 아, 보시면 알아요. 오늘의 우리맛 로드 첫 번째, 된장의 구수함을 담은 된장 병어회. 우선 병어의 지느러미와 내장을 깨끗이 손질한 뒤 비워낸 속에 수한 된장을 꾹꾹 담아 채워주는데요. 된장을 여기 넣어가지고, 예, 한두 시간 숙성 후에 먹으면은 비린내, 잡내 다 없애준다고 그래요. 이제는 속까지 채워주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된장통에 병어를 넣어주는데 겉까지 숙성시켜 간맛을 더욱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깊숙이 넣었네요. 예.
어느덧 힘겨웠던 조업을 끝내 드디어 숙성된 경어를 확인해 보는데요.